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은 이런 반조리 식품들을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그 시간을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즉 700W에 맞춰야 하는지 1000W에 맞춰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700W가 뭐냐, 아니면 1000W가 뭐냐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조리 식품 같은 경우에 뒷면이나 앞면을 보게 되면은 조리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할때 그에 대한 설명 부분을 보면은 700W를 기준으로는 3분 30초, 1000W를 기준으로는 2분 30초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700W이냐 1000W이냐에 따라서 조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반조리 식품도 보면은 이렇게 700W를 기준으로는 4분 30초, 1000W를 기준으로는 3분 30초 이렇게 다른 게 적혀 있죠.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는 전자레인지가 몇 와트인지를 구분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조리를 하면 되는데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의 경우에는 700W이고 영업용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는 1000W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는 전자레인지가 몇 와트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자레인지의 와트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전자레인지 옆면이나 뒷면에 보면은 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와트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전자레인지를 보면은 와트로 표시된 곳이 두 곳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정격 출력이라는 곳이고, 하나는 정격 소비 전력이라는 곳입니다. 이두 가지에 이제 와트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것을 봐야 하냐 한다면 우리는 정격 출력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격 출력에 대한 숫자,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와트를 기준으로 아까 그 반조리 식품에 나와 있는 시간에 맞게 조리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정격 출력이라고 하면은 이 전자레인지를 가열하는데 핵심이 되는 고주파가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격 출력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조리 시간이 짧아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900W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700W보다는 조금 짧게, 그리고 1000W보다 조금 길게 맞춰서 조리를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정격 소비 전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실제로 소비가 되는 시간당 전력 소비량입니다. 즉, 전기 소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전자레인지가 몇 와트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소비 전력이 아니라 이 출력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본인이 사용하는 전자레인지가 700W인지 아니면 1000W인지 그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반조리 식품들을 전자레인지에 이제 조리를 할때 정격 출력에 따른 시간에 맞춰서 조리를 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